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광우의 점. 에비바디 점피럽 점피럽 중복이 되는 재밌어 중복이 되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을 소개하며 이 멋진 시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자 기도의 사역자 서론 기네요. 중복이 되는 예배자의 박미진 간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PK 박미진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롱타임 없이 아름다운 뷰티풀 좋습니다. 아, 좀 신경 썼습니다. 네, 오늘 아주 아주 꽃단장이 옷에 그냥 꽃이 삼천송이 있어요. 진짜 아름답기 위해 가을이군요. 가을이라 가을 바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가을. 사실을 또 그죠? 우리가 뭔가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이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마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또 그동안 이제 중복기도 주제들을 나누면서 네네.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가을이라고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돌아보고 잘 열매 맺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다시 그것들을 또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나누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한번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주제들을 정리해보면서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아 이걸 기도하고 있었는지 또 내가 이런 기도의 열매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그 정리들 기대해보기로 하고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음악 하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오늘 이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인데 사실 우리가 참 정리가 필요해요. 네, 삶 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기도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정말 관용하고 베풀고 또한 나를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또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우리의 생각에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쏟는 거, 그것도 네. 사실 우리의 삶이 정리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정돈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의 삶만 정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먼저 정리되어지고, 더 윤택해지는 것이 중복기도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이 많았네요. 네.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네. 들어서, 그렇죠. 오늘 그 정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그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제가 막 가을이 되니까 생각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가을이라 가을 네. 바람. 가을 여자가 되다 보니까.
아름답다. 네, 그런데 진짜로 제 안에 복잡한 마음들, 또 저희가 많이 말하기를 우리가 네. 생각하는 대부분은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다라고 그런 또 의학적인 얘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아 정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좀 헛된 생각들, 또 복잡한 마음들,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좀 걸러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기도가 또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그 삶을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또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들 그 전에 했던 걸 쭉 한번 정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첫 번째 주제 어떤 부분이었죠? 네, 저희가 또 중보 기도는 재밌어 하니까 정말 재밌는 테마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위해 기도하기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나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연예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같이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관심사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가운데 또 좋은 네 열매들이 있는 것 같고 열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요즘에 뭐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네, 또 연예계를 맞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네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방송 들으시는 우리 점프 가족분들, 또 뭐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럴 수 있고 어린 친구들이 더 이 연예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건강한 마음으로 그들이 네.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방송 미디어 매체에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 네네. 기도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찬 연예인들이나 뭔가 이렇게 미디어 가운데서 복음을 또 안에 그 마음으로 서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제가 점점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놀랄 정도로 너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미디어 가운데 정말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마도 미디어를 향한 또 연예계를 향한 기도들이 쌓아지고 쌓아져서 또 그런 또 결과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요. 우리 연예인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이슈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이돌의 어떤 멤버가 뭐 이런 어떤 잘못을 인해서 탈퇴하게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 연예인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네네. 그냥 우리가 좀 그 영혼을 품으면 어떨까? 또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연애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기도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PK 안에서 이제 연예인 저희도 연예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미디어 모임도 섬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는 뭐 연예인들도 있고 또 들려오는 또 소식들을 들으면서 접할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요즘에 또 그 재판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 겪고 있는 그리 또 그 강성훈 씨. 네네.를 위해서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죠. 네네. 근데 저도 그 저희가 기도 모임 할 때 그 또 관련된 얘기들을 너무 자세히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서 강성훈 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잘 풀어 물론 고생도 하셨지만 잘 네. 풀어져서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연예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하니 네, 기도가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또 박진영 씨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힐링캠프라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니, 그럼요. 아니, 네, 저희는 뭐 괜찮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본인이 뭔가 영적으로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나 어떤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아 정말 박진영 씨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하셨고 바로 넘어오기 네. 직전이다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기도했었는데 그게 마치 붐처럼 막 그 이슈됐던 것들이 기도로 풀어지니까 점점 들려오는 미디어 쪽에서 박진영 씨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연예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문학의 사역을 그분들이 감당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믿음 아래서 첫 번째 했던 그 주제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또 연예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세이 앤 김정석 두 분이 함께 불러주신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미디어계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 어떤 거죠? 네, 저희가 두 번째로 했던 주제가 바로 나의 놀이터 인터넷 위에 기도하기였거든요. 인터넷 위에서 네. 중요하죠. 네, 우리 이제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즘 이제 많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맞아요. 그게 나를 위한 목적으로 또 나를 위한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네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맞아요. 그렇게 주제를 정했었거든요.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쓰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지만 한번 그런 시선으로 중보기도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놀이터거든요. 인터넷이. 네네, 맞습니다. 놀이터이기도 하고 배움의 장이기도 하고 인생이 네.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곳. 맞습니다. 아, 위험한 곳이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인터넷 사용하면서 되게 마음 아플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네. 기도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살 소식이나 또 맞아요.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막 너무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정말 피해자 가해자도 없는 막상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많은데 그 누구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보여지지 않는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인터넷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통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를 돌아보고 또 중보해야 되는 그런 통로인 것 같아요. 네, 이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에 주제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오늘 사실 방송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나눴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방송 찾아 들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이 관련해서 우리 찬양 하나 더 듣고 오고 싶은데 어떤 찬양 들을까요? 네, 저는 그 프라미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유럽 네. 코스타 앨범에 있는 곡인데 그 노을 팀의 강균성 씨가 아, 우리 균성이 제가 네네. 사랑하죠. 네, 어, 사랑하시는군요. 네, 균성이 진짜 정말 좋은 사역자예요. 어,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예계도 있으시지만 또 인터넷 안에서 또 미디어 안에서 너무 건강한 또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 가사가 너무 귀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약속을 기억하는 또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조급히 알려고 하기보다 먼저 한발 앞서 행하기보다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믿으며 잠잠히 난 기다리네. 하나님의 방법을 난 신뢰해. 그분은 신실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네. 조급히 알려고 하기보다 먼저 한 발 앞서 행하기보다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믿으며 잠잠히 난 기다리네. 하나님의 방법을 난 신뢰해. 그분은 신실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네. 상한 갈대를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눈 들어 주를 보내 난 바랐네.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과 미혹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주제로는 힘들어하는 친구 위에 기도하기였었고요. 또 네 번째 주제로는 나의 가족 위에 기도하기였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네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네. 기도할 것이요. 네, 고난당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줘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죠.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무엇보다 네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또 중풍병자의 그 기적처럼 정말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서 정말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병도 고쳐지고 구원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그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네. 또 그런 열쇠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중풍병 걸렸던 친구를 네 명의 친구들이 얻고 네.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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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그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중풍병 환자는 여전히 고통받았을지 네네. 몰라요. 맞습니다. 중보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잘 열심히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그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데 네네. 우리가 사실 가족에 대한 상처와 실망들로 인해서 가장 많이 기도 못하는 것이 또 가족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중한 선물과 같은 존재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나눔들을 했었습니다. 네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더 먼저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누굴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육체 말고요.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벌써 이 다섯 가지 주제나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네네. 참 빠른 시간 달려왔는데 네. 이 다섯 회를 거듭하시면서 우리 위진 간사님에게 또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 어떤 거였을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녹음하러 오는 길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을 만나는데 네. 이제 제가 이거 녹음하러 간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중보기도는 어려워 녹음하시는군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공감도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풀어갈까 중보기도는 어려워 네, 야 잘 풀어갈까 그런 마음으로 한 해 한 해 녹음할 때마다 아 약 부담감도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것들이 잘 전달될까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중보기도가 어렵든 힘들든 네 제가 붙들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맡고 이 코너 맡으면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중보기도를 자꾸 더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먼저 중보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중보할 수 있다는 것,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제일 큰 복인데 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아, 네, 제가 더 많은 것들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점프 가족 분들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 마지막 시간은요, 또 올 이 상반기를 총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방송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점프 가족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죠. 네. 하나님, 또 그동안 중보 기도는 재밌어라는 또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 삶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 네.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 네. 하나님, 중보 기도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귀한 사람들 또는 모든 허락하신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있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나눴던 그 주제들이 우리 삶에 아직도 적용되지 못하고 어렵기만 하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충분히
충분하게 일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또 기도하고 계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빛을 따라서 주님과 하지만 나 기억해요 주님 곁에 계신 걸 주님 품에 거할 때까지 인자와 성실로 멀고